Times. 네, 재즈 농도 120%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조광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즈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이제 가장 그리운 게스트 네. 꼽으면 항상 상위권에 거론이 되는 조광현 재즈 엄마 모시고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네요. 그 정도 같은데 그 세미알로우 우리가 이제 가끔씩 모아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한두 대씩 나오면 그냥 저희 선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아예 마음 먹고 오랜만에 재즈 엄마 한번 모시자 해가지고 모아서 세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똑같죠. 뭐. 똑같아요. 공연하시고 뭐 출강도 하시고 네. 네. 요새는 어디서 가르치세요? 아, 전주의 기전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거기랑 그 분당의 개원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출강도 네. 나가시는군요. 네. 네. 지금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아우르는 이제 네. 네. 그런 또 강의 활동을 하시고 연주 활동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뭐 재즈 클럽에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큰 공연들 이제 들어오면 하고 그렇군요. 뭐 네. 공연이나 뭐 이런 거 아, 앨범이나 홍보 좀 할 거 있으면 해주시죠. 그냥 그 제가 리드하는 팀 중에 쿨쿨이라는 팀이 있는데 쿨쿨 예, 그 팀 이렇게 뭐 올댓 재즈 천년 동안도 코튼 클럽 뭐 이런 데서 하니까 찾아주시고 뭐 좋습니다. 네. 쿨쿨이 공연을 하면 꼭 기타를 치시나 가서 예, 제 팀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황현 씨가 또 이렇게 쿨쿨이라는 밴드에서 공연을 요새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 공연 정보가 그 인스타에 제가 올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인스타 주소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재즈 엄마로 한참 활동하시던 그 시절에 자주 우리 봤었던 그 시절에는 네. 진짜 뭐 기가 막힌 그런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의 연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정말 신기하다 잘 친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기타 치는 거 보니까 기타가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더 잘 칠 때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초창기에 그 꿀팁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재즈 꿀팁. 우리 그거 보면 나 아직도 연습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휙 지나가. 네, 아니, 뭘 되질 않아. 어디서 네. 무슨 음을 친 거지? 그때 가르쳐 줬었던 네. 그 이제 코드 톤 이렇게 네 개씩 잡는 그거하고 네. 마우스 스케일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너무 많이 기억에 남는 팁이어가지고 네. 그 이후로도 가끔씩 활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손에 익어서 친다기보다 쳐야 될 때 잠깐 연습해서 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따가 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간만에 네. 꿀팁도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리티지 모델이고요. 헤리티지 스탠다드 H535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535 모델은 옛날에 또 재즈 기타리스트 김형우님이 와서 한번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김형우님이 왔을 때가 2016년이더라고요. 7년 전. 진짜 오래됐어요. 어쩐지 기억이 안 나더라. 네, 그때 선생님은 아직도 발전 중인 헤리티지. 형우님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저는 335 위에 535 있더라.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점수는 899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점수. 그때 우리 딸까기 시절이었거든요. 네, 높은 점수가 나왔고 오늘 또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5 모델 말고 525 모델도 네, 그때 같이 했었는데 헤리티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또 레스포를 오랜만에 H150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봐도 역시 좋은 기타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않았어요. 때문에 오히려 타 브랜드의 미친 그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준수하다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싸단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500돈이에요. 494만 9천 원입니다.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스탠다드 H535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104.5cm. 무게는 3.66kg고요. 두께는 31에 아치, 백, 아치, 탑을 다 재서 보면 37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 뚫려는 79mm. 라미네이티드 컬리 메이플 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 역시 같은 목재,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뒤도 멋있네요. 이 빨간 게 글로스고요. 네. 넥은 마호가니의 스탠다드 C쉐입 넥입니다. 헤리티지 브랜디드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면 본넛, 스트링은 GHS 사용을 하고 있네요. 부머스
010게이지 쓰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열 반지름 305mm에 스케일 길이 629mm, 22 체스칸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세이머 다운판에 5구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푸시풀 기능은 없고요. 예. 락킹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잘 치는데 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요즘 기타들 좀 많은 기타들이 이렇게 그 하이 미드 한 2, 3kg대가 되게 이렇게 꽂히는 그런 사운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잘 톤을 잘 쓰면은 되게 존재감 잘 있고 좋죠. 예, 네. 그렇죠. 잘 뚫고 나오고 하여튼 그 이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빡빡 꽂히고 근데 이제 톤을 요런 기타를 옛날 우리 그냥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적인 스트랙 기타나 뭐 그런 거 잡듯이 잡으면 이제 되게 막 귀 아프고 듣기 싫은 맞아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오치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요런 사운드랑 물리면 항상 그게 좀 하이가 너무 예, 부스트돼가지고 쨍하게 들리니까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도 좀 어느 정도 예. 살짝 정리를 해놨고요. 예. 네, 지금 오치를 사용을 하고 그쵸.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앰프에서도 좀 깎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듣기 싫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네. 소리 자체는 엄청 좋아요. 귀에 빡빡 꽂히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좀 그거 들리게 하려고 세게 쳐서 그렇지 그냥 쳤을 때 이렇게 칠 때 뭐 일반적이네요. 예, 그냥 뭐 거슬리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거슬리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네. 만약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쨍쨍 꽂히죠. 이게 그러면은 뭐 깁슨의 이제 335와 비교를 해본다면 뭐 어떤 특징 차이가 좀 있을까요?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가 비슷한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교하면 그 옛날 팬더랑 그 써 나왔을 때 네. 그런 느낌처럼 좀 정제가 잘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계속 마샬로, 들어볼게요. 마샬로 바꿔봤습니다. 좋네요. 마샬도 하이를 조금 내렸어요. 제 귀에는 마샬도 잘 어울리는 네, 되게 잘 어울립니다. 톤을 잘 잡아놨어요, 앰프에서. 예. 네, 그럼 바로 이제 게인 들어가 볼까요? 자, 듀얼리스트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레드락스 가볼게요. 레드락.
335도 그렇듯이 뭐 535도 역시 하이게인 잘 먹습니다. 잘 나와요. 그 레드락스로 백킹 한번 쳐볼 수 있을까요? 뭐 이 기타로 할 일은 별로 없긴 하겠죠. 이 정도까지 쫙쫙 뽑혀 나옵니다. 이번에는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공간계 종류별로 넣어서. 아우 예쁘다. 아우 좋아요. 이런 기타는 조광현의 손으로 들어야죠. 네. 재즈 엄마 맘스터치. 네. 아주 좋습니다. 코러스 되게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코러스만 빼고 한번 가볼게요. 네. 됩니다. 공간계 그대로 놓고 레드락스 받고 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 뭐 사실 뭐 듣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샬 풀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백킹 위주로. 네, 좋습니다. 오, 좋다. 자, 이건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그 제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노래 제목은 락다운 이스케이프라는 락다운 이스케이프 네. 곡인데 그 캐스파 무슨 제일링가 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찾아서 저희가 넣어 드릴게요. 예, 예, 뭐 모르겠는데 네. 락다운 하여튼 이스케이프, 그 아마 락다운. 얼굴 보면 기타 치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아, 엄청 그렇군요. 이렇게 잘하는 분인데. 오, 진짜 아까 곡 들어봤는데 예. 곡 자체가 일단 너무 잘 만든 곡이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락다운 이스케이프 한번 듣고 올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야 이게 맘스터치다 이게. 오랜만에 재즈 엄마의 무시무시한 연주 잘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걸 되게 원곡 그거 들어보면 진짜 섬세하게 잘했는데 네.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범접할 수 없는 섬세함이네요. 좋습니다. 너무 멋진 곡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섬세함. 알겠습니다. 기타가 그 섬세한 터치까지 다 표현된 몰라 우리 조 선생이 잘 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좀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그
그 손맛이 네. 우리 그 조 교수의 그 손맛이 제대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이거 그 왜 그 레스폴 같은데 세미알로인 그 모델 있잖아요. 네. 조그만 거. 우사목 H인가 무슨 네, 그거 제가 것들이 샀잖아요. 네. 샀거든요. 네. 여기서. 얘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얘도 사고 싶다. 얘도 사고 싶다. 알겠습니다. 335 제 거 지금 아, 팔아야 되는데 그거 팔고 아, 그리고 335 팔고 535 산다. 어, 네. 좋다. 아, 그게 낫네. 네. 네. 그 335 팔고 535 산다. 아, 네, 좋습니다. 335 팔고 535 산다. 스네서 나를 얼마나 싫어. 깁슨 리뷰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535니까 한줄평은 조사모. 조가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사모.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점수는 저희는 이제 원래 스쿼드대로 하고, 광현 씨는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냥 10점 만점으로 해서 0.5점 단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 80점 나왔고요. 광현 씨는 예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9점. 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높은 역시 뭐 헤리티지 오랜만에 나와서 첫 스쿼드인데 너끈히 80을 넘네요. 아, 그러네. 역시 브랜드의 포텐이 상당한 기타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재즈 엄마와 함께 H53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레치로 갑니다. 그레치는 가격이 더 높아요. 590만원 600만원 실버 팔콘 센터 블럭 더블 컷 스트링스루 빅스비 굉장히 뭘 많아? 네. 이름이 길어요. 네. 플레이어스 에디션 G6636 TSL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기어 타임스. 아우 맥 없어.